흰색을 내는 식물이 있다고? 동남아, 넌 커서 뭐가 될래?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?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. 난 대답하기 싫은데. 뭐? 뭐가 이유가 필요해요?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. 아, 화난 거 알았으니까 하나만 묻자. 그 씨앗 말이야, 내가 가져간 거. 훔쳐간 거죠, 정확히 말하면. 그래, 그렇다고 치고, 그게 왜 네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는 거야? 너한테 무슨 의미냐고. 아주 비싼 거라서 과거에 번 돈을 다 쏟아 부은 거야? 아니면 조선을 구할 명약? 그런 거? 나 바다에서 떠내려온 거 알죠? 그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. 그랬어? 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대요. 그럼 분명히 집을 잃어버리기 전부터 그 씨앗을 갖고 있던 거니까. 그 씨앗이 뭔지 알면 내 과거를 알겠더라고요. 그럼 내 현재랑 미래도 바뀌겠죠? 너가 누군지 알려주는 씨앗이라는 거네?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? 응? 학우들과 잘 지냈죠? 엄마 마음에 안 들어. 왜? 너 오늘 숙제는 했어? 어, 아빠는? 어? 아, 아까 그 아저씨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두고 갔지? 그니까, 그래놓고 내일 돌려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? 일단 잘 챙겨놔. 딴소리 할까봐 무섭다. 가자, 가자. 늦었는데 그만 가보자. 좀 더 있어도 되는데. 별로 안 늦었는데.